마을에 있는 전문가와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거. 어이구야. 네. 아시오시.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 쟁하겠들날 돌아온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콜하셨지요? 네. 어디 가시는 누구신가? 네. ABC 행복 학습 센터로 가주시고요. 누구시길래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네. 가정주부요? 네. 뭐 학습센터에 뭐 배우러 가시는 모양이네. 지역에서 하는 게 좀 있어서 거의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도 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정보를 받으러 이렇게 가시나? 아, 거기 가면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교육 가고 있고요. 선생님이시네.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온주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마을 교사라는 거는 어떤 건지 우선 이제 지역의 이제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나 상체 시간, 동아리 시간 이런 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수업을 하는 네, 그런 교사들이 마을 교사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전문가와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개념이에요. 아니 그럼 어쨌든 마을 교사들도 뭐 본인들이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거 아니고 선생님들도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있듯이 어떤 걸 가르치시죠? 저는 독서 논술이에요. 책하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책 섭도 하고 책을 읽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는 폭이 좀 다양해요. 아니 그럼 어떤 과목들이 또 있어 그럼 그 안에? 보드 게임, 네 그다음에 공예 쪽, 뭐 종이 접기니 클레이니 정말 많아. 또 무용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정말 분야가 많으세요 마을 교사도. 그러면 저기 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주로 뭐 초등학교? 처음엔 초등학교를 먼저 저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고등학교까지? 네,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제 이런 수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 교육을 또 많이 해요. 시흥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더 해야 되겠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ABC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그런 교육을 다 시켜주세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또 교육을 받으러. 그럼요. 아니 그러면 어떡하다가 어쨌든 그 마을 교사가 되신 거야? 큰아이 키우다가 우연히, 우연히 시흥시에 있는 그런 왜 시민들을 위한 강좌 있죠. 무료 강좌들. 있지. 무료 강좌거나 정말 저렴한. 우연히 이제 수업을 듣고 재밌다는 걸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 친구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시작을 한 게 10년 전이고요. 어이구야. 네. 그 마을교사라는 이제 이 활동 한 6년 정도? 그렇게 시작을 한 우연한 계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운명이 되셨네. 이게 그게 뭐 누구나 나 할래요 하우스 보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도. 근데 우선은 기본 학력만 좀 있으시고 내가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좀 있으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지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김 교사님이 봤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을 교사하면 아주 그냥 찰떡이다. 근데 어쨌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아이들 키워보면 그 아이들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치. 아이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이면 그 아이들을 또 포용해서 내 새끼처럼 같이 키우니까. 김 교사는 어떻게 그러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막내가 6학년. 애가 셋이요? 아들만 셋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마을 교사가 된 거에 대해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즐기는 거 그냥 좋아해요. 오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한테 터치를 안 하거든요. 엄마 잔소리가 없어서. 엄마 화이팅!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쩔 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이 선생님 재밌어요 말고 이제 선생님 언제 또 오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90도까지 인사한 친구들도 있어요. 복도를 다 나와서 우리 또 볼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이 학기 또 볼 거야. 근데 그래도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 네. 뭐야. 그렇게 이제 마을 교사 일을 또 열심히 있게 하고 계신데 내가 이제 우리 택시 타면은 항상 그 손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내가 하는데 우리 나에게 시흥이란 평생 살 거다. 평생. 저는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외부로 나가도록 다시 들어왔으면 하는
그 정도로? 네, 그냥 살기가 조용하고 좋아요. 나에게 시흥이란 평생 살 곳, 내 뼈를 묻을 곳, 나는 더 이상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은주 교사님, 마을교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네. 그런 어떤 예쁜 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쑥쑥 자라라고 물도 착 이렇게 주시고 잘 키워주시는 우리 김은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미래 꿈나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셔요. 시흥을 빛낼 수 있는 스타, 시흥의 아들. 2년 만에 우승을 한 거야?